처음 십자단의 시련 1층부터 달립니다. 저는 이걸로 갔어요. 풀클테. 1층부터 달릴게요. 여기는 1층입니다. 1단계 뿅.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실현의 미궁 1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미궁의 파편 60개. 1단계 1층이었고요. 2층 갑니다. 여기는 실현의 미궁 2층입니다. 여기도 그냥 놓을게요. 2층이었고요. 2층은 미궁 파편 120개. 3층 갑니다. 여기는 실현의 미궁 3층이에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미궁 파편 180개. 5층 들쭉 안 됐어요. 4층 갈게요. 여기는 실현의 미궁 4층입니다. 4층이고요. 4층 보상은 미궁의 파편 240개. 5층 갈게요. 여기는 실현의 미궁 5층입니다. 5층인데, 여기는 실현의 미궁 5층이고요. 5층은 미궁 파편 600개? 600개랑 실현의 미궁 보상 상자 하나, 둘. 5층 깬거 잠깐 템 세팅 보여드릴게요. 공격 시 모든 대상에게 200% 확률로 석화를 부여하거든요. 요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이 만약에 여기 깨기 힘내면 강철의 요새 트리스탄이 모든 아군에게 석화 면역을 준대요. 지크가 200% 확률로 석화를 주니까 이 석화 때문에 못 잡으시는 분들은 강철의 요새 트리스탄을 넣어가지고 깨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갔어요. 풀클테린으로 갔고 6층 갈게요. 6층은 뭐 느낌표가 없네요. 뿅! 여기는 6층입니다. 6층이고 6층도 클리어. 6층 클리어 하시면은 미용의 조각 50개 챙기실 수 있고, 7층 갈게요.
여기는 7층, 7원의 미국 7층입니다. 여기는 7층이었고요. 스테이지 7층은 미궁의 조각 100개. 8층 갈게요. 8층이고요. 리니 지금 아프기 시작했죠. 아이고, 캐미언 너무 느꼈어. 구원을 위한 타겟을 왜 안 써? 구원을 위한 타겟을 살려주소. 여기는 8층이었고요. 8층은 미궁 조각 150개. 이제 9층 갈게요. 디아나 넣어서 잡으세요. 9층은 린에게 해제 불가능한 인식 불가. 해제 불가능한 위장 효과. 해제 불가능한 위장 효과가 있어가지고. 디아나 넣어서 깨시고요. 가야겠다. 가봅시다. 위장이어가지고. 디아나 데리고 가자. 야옹아. 누굴 찍어야 되나? 리부터 찍을까? 전부 사라지리라. 구원을 위한 타겟을 전부 사라지리라.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연재아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앨리스 데려가면 좀 더 쉽겠네요. 플레마이. 놓치지 않아. 방송은 계속 TV로 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9층은 디아나 넣어서 잡으세요. 9층 깨시면은 실현의 미궁 조각. 10층 갈게요. 나는 크리스를 때리고 있는데 에스파다가 죽네. 희한한 상황이네. 나는 크리스를 때리고 있는데.
에스파다가 죽고 있네? 윙을 때리고 있는데? 아니 크리스를 때리고 있는데 에스파다가 죽는 이현상은? 바닥이 안 나오네요. 바닥 1차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세인이 파닥이 때리고 있어요? 왜 내가 크리스를 때리려고 했는데 파닥을 때리고 있지? 혼날래 너네? 아 크리스는 다시 살아나지 않네. 오 이렇게 쉽게 깬다니. 아 이제 시간 싸움이네. 아 이제 딜의 문제네. 이거 딜이 안 되면 못겠어. 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10층인데 우엘밍새로 깨세요. 바닥 그게 안 나와요. 원래 바닥에 일자 장판 나오잖아요. 장판이 안 나오네요. 오오오 땅이다. 루엘 밍세로 갔고요. 루디, 앨리스, 링, 세인. 루디, 앨리스, 밍, 세인. 링 궁으로 크리스 궁 게이지 초기화 시켜서 그래요. 오. 여기는 시련의 미궁 성십자단의 시련 10층이고요. 두 분이 직사를 걸어요. 그래서 루엘 밍새로 갔고요. 루디는 불굴 세계 에반 목걸이. 지난주 덱을 좀 바꾸기만 한 거거든요. 사람만 바꿨어요. 앨리스는 스증의 역행 두 개 무기력 분노 뭐 아무거나 소설 것 같은데 그때. 밍은 그 밍이 궁극기 게이지 감소. 궁극기 게이지 감소. 크리스가 궁을 못 쓰게 하고요. 만월 세계 불굴 좋네요. 그리고 밍전장. 세인은 공속 2개, 스증 3개, 에이스 운명 3개 요렇게 갔는데 다른 걸로 가볼까? 레이첼? 레이첼로 한번 되는지. 이 세팅으로 지금 전설 패스로 왔고 크리스 먼저 잡으세요. 크리스 먼저 잡고 앨리스 잡아서 이거 써주고 스킬 써주고 일부러 전설 패스로 다시 와봤거든요. 이걸 이거 틈 되면 계속 써주시면 전설 패스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거든요. 시간 내에 잡아야 되는데 진짜? 크리스는 한번 잡으면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 없죠. 그냥 자동으로 덮고 시간 되면 이거 계속 써주시고 1분 55초?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파다 에스파다 잡으시고 저는 야옹야옹 사원입니다. 막내 에스파다 잡고 그 다음에
무디가 좀 빨리 빠지더라. 뭐 에스파다 먼저 잡아. 에스파다 먼저 잡아주고 부활한 에스파다 잡아주고 그다음에 피 많이 없는 무디 먼저 스파이크를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스파이크 잡고 루디 나오면 루디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 먼저 피 별로 없이 스킬은 계속 써주시고 오 스파이크 전설 패스로도 가능하네요. 30분 되면은 피가 찬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덱으로 전설 패친 레이첼로 갔는데 레이첼도 충분히 가능하네요. 제 도감이 지금 6200 정도 되거든요. 10층이고 지난주 덱에서 살짝 얘만 바꿨어요. 지난주 이제 마지막 거 깨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 15층 깨던 덱이에요. 근데 2분만 바꾼 거거든요. 아마 레이첼이 됐으니까 랜도 아마 될 거예요. 공격 넣어줄 수 있는. 그리고 죽지가 않더라고요. 피해 면역을 쓸 일이 없어서 연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희를 데려가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주는 피해 방어력이라. 공패 데려가셔서 깨시면 될 것 같고요. 루디는 방어 막기, 불굴 3개, 에반 목걸이, 루디 전용 장비, 앨리스는 스증에 역행 2개 분노 하나 이렇게 줬는데 바꾸셔도 되는 거 알죠? 더 좋은 걸로 주셔도 되고 스킬 쿨타임 감소. 밍은 밍 장비에 티오호 자리인데 그냥 사람만 바꿨어요. 티오호는 바꾸질 않았어요. 그리고 만월 3개 불굴 누구죠 이거? 밍 전용 장비. 그리고 세이는 스증의 공속의 운명 3개 에이스 귀걸이. 공격 시나리오 보여드릴게요. 막기 진영 두 번째 겁니다. 막기 진영 2. 이게 좀 쉬워요. 전설 패도 돼. 보석이. 나 근데 공격 보석에 보석 있나? 없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공격력 200. 점프를 챙겨주세요. 세인이 딜을 할 거라. 다행히 이번에 만능이 없어가지고 태호. 태호 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공격 사수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원은 안 해. 어차피 뭐 7연의 미궁은 여기만 거의 있으니까. 송이 작가님 이제 깨셨어요. 그리고 마스터리는 다 내리시고 전부 다 내리고 저는 이제 마스터리가 여기 위에까지. 공격형 단일 요렇게 하면은 딜이 아마 더 잘 들어갈 거예요. 공단 만약에 딜 더 안 나와 그럼 요거 더 올리시고 내리시고 전열에 배치된 아군의 영웅의 막기 확률 10% 증가 요걸로 하셔도 되고 루디가 좀 잘 버티면은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후열 그 세인의 스킬 피해가 높게끔 이거는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더 필요하면 요걸로 하고 못 버티면 요걸로 하시고 좀 버티는데 딜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요쪽으로 이제 시층 겠습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12층 11층 갈게요. 11층은 어떻게 넣어야 되나? 잡아야 되나? 잠정? 노고 데려가야 되나? 또 노고 데려가야 되나 보다. 데려가도 돼. 안 데려가도 돼. 잠정 때문에 뭐 못하면 노고 데려가세요. 여기는 11층이에요.
여기는 실원의 미궁 11층이고 미궁 결정 40 풀클테린으로. 저는 랜드를 먼저 잡았고 풀클테린으로 13층까지는 갈 수 있대요. 침투 진영 두 번째 거에 모든 광역 상태 이상 업으로 갔고요. 마스터링 플라트는 공속에 루목 줬는데 다른 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면 불사 이거는 분노 대신 주셔도 되고 아까 한 방에 쫙 들어오면 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클레미스는 스증에 분노, 불사, 시간 가속, 신기루 태우는 밍, 치명, 운명, 무기력, 불사, 인장비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리는 공격력 증가에 운명 2개 불멸 없으면 분노 주셔도 되고 불사 막기 효율 효율 대신에 스케쿨 타입이 조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뭘 줘도 상관은 없어요. 더 나은 걸로 그냥 깨지기만 하면 되니까 모든 광역 다 올리신다고 생각하시고 다 올리시고 25에 모든 아군이거든요. 사수형 공격해도 모든 애 방역에 다 올리시고 105도 올리셔도 돼요. 근데 지금 클레미스가 있죠. 이거는 내리셔도 되고 올리셔도 되고 선택적으로 하시고 185에 후열에 스케피에 이렇게 12층 갈게요. 이 갔대요. 쿨쿨테린으로 11층에서 13층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층 갈게요. 12층은 에이스펫에 제이브, 파고라, 디아나, 노보가 있네요. 누굴 먼저 잡을까? 파고라부터 잡을게요. 여신을 대신하여 승리의 기록을 추가해볼까요? 없네 이 안에서. 이거 한 방. 감사하게. 파구라랑 노고는 죽으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났는데 내가 못 본 건가? 13층도 제이브가 나와요. 여기는 12층입니다. 플라튼, 클레미스, 테오, 린으로 잡았고 아까 덱이랑 똑같아요. 왜 제이브 때리다 왜 죽는다 얘기하시지? 여기 말한 거 맞아요. 저 쎄요. 이분들이 어? 지금 여기 12층 때리는데 제이브 때리다 죽겠지 했는데 안 죽었거든요. 한 방에 깨슈. 12층 깬데 크리스페 데려갔고요. 풀클 테리. 옹소, 스증, 민창비의 치명. 공격력. 분노 데려갔잖아요, 분노. 분노 넣으세요, 분노. 분노. 버텨야지. 분노 데려갔어요. 태오는 패시브로 분노가 있어서 분노를 안 준 거고 플라튼 클레미스 리는 이 불멸도 분노거든요. 생명력 10% 이해할 때 6초 동안 불사 분노 하나씩 주시고 너무 위험하면은 피해면역 스킬 하나 쓰시고 다른 애 말고 다른 애는 어차피 죽일 수 있으니까 제이브 타이밍만 볼게요. 제이브 타이밍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죽일 수 있으니까 제이브
타이밍만 보고.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스파이크 소멸로 다른 애들은 어차피 녹으니까 제이브 죽는 순간만 보고 스파쿵 써가지고 잡으세요. 이게 좀 제일 스트레스 덜 받을 것 같아요. 제이브가 두 번이나 다시 살아나니까 잡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네오랑 레이븐 기사 궁은 오프하셨다가 나머지는 이제 단축키나 손으로 다 누르시고 얘는 남겨뒀다가 제이브가 죽을 똥 할 때 쓰세요. 궁 쓰고 소멸 걸고 죽이고. 스파이크 민장비 방어에 불굴 3개. 아까 못 잡았으면 이거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내가 잡은 건 진짜 신기하게 그냥 원투에 잡았잖아요. 다들 어어 막 이런 분위기길래 어 다들 쉽게 잡아놓고 왜 나만 그러나 그랬는데 잘 안 잡혔던 거군요. 스증에 무기력 하나 분노 두 개 궁 빨리 쓰라고 분노 두 개 줬어요. 궁 크기 게이지 50% 증가라서 불사 스킬 코타. 아까 저 원투에 잡았거든요. 폴클테린으로 태우는 민장비에 치명 무기력 두 개 마노 하나 초인 하나 불사 하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죽으니까 어차피 안 죽게 계속 살아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공격력에 운명 3개 분노 하나. 아, 이분도 불사가 없어서 죽었구나. 불사 하나 주세요. 불사 하나 주시고 죽을 똥 하면은 그 피해 면역 사용하시고. 아 이거 마스터리는 공덱 PVP인데 보석이 공덱이 사수형 만능형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스파이크 데려갔는데 안 넣었는데 넣어서 하셔야 돼요. 넣어서 하셔요. 스파이크 데려갔는데 안 넣었으니까 넣으시고 클레미스 넣으시면 되고 저장 안 함. 마스터리는 PVP 다 올리시고 모든 애 광역 다 올리셨죠? 다 올리고 얘는 방청이고 다 올리고 185는 내리. 나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원딜이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역행이 있었는데, 없어 준 줄 알았는데. 역행을 준 줄 알았는데, 안 준. 역행을 준 줄 알았어. 제발, 꿀등이에요. 신선한 발사기. 지금 역행 줬으니까, 궁도 수월할 거야. 100만원. 이제 쭉쭉 들어간다. 그죠? 플레가 뭐 지우는 거 같네. 오, 남는다. 아이고.
어, 죽었다 살아. 나이스. 오래 기다렸습니다. 13층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겁니다. 점프 레반 대신에 뭐 넣을 거 있나요? 혹시 점프 레반이 60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5초 안에 잡아야 된다. 5초 안에 잡아야 된다고. 5초 안에 잡아야 돼. 디아나 점프 레반 대신에 디아나 코젯. 지금 13단계를 깼는데 저는 풀콜테린으로 깼고 이 계정은 에이스 패스로. 결국 여기까지 왔네. 세인이나 디아나. 네오랑 레이븐 기사단은 어딨지? 그 공단으로 했거든요. 에반이 딜 넣고. 근데 얘 대신에 지금 루디 클레리스랑. 지금 점프를 에반으로 갔는데 코제트나 세인? 디아나? 딜 나오는 거 봐서. 그리고 마스터리도 맞춰주시고. 코제트 쓰시면 사수 단일로 맞춰주셔야 되고, 지금 이거는 에반이 딜 넣는 거라 공격형 단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에이스패 침투 진영 두 번째, 루디는 밍장비에 방어에 불굴 3개, 에반 목걸이, 루디 전용 장비, 클레미스는 밍장비에 스증, 역행 2개, 불사 분노, 스키 쿨타임, 감소 전용 장비, 태오는 공속에 만월 3개, 무기력 하나 줬습니다. 웬만해선 죽을 일이 없으니까 죽는다 싶으면 피하면요 써주시고, 주는 피해 증가. 에바는 공격력에 운명 3개, 불사 하나, 치명타 피해 증가. 요렇게 좋습니다. 시나리오. 마스터리는 다 올리신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 꼭 챙기시고, 65, 90은 내렸고요. 그리고 185는 내렸습니다. 보석도 공격형. 예, 챙겨주시고. 태호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시고. 오, 루디 클레미스. 여기는 13층이었고요. 발대를 먼저 잡으시고, 사수형 부적이니까. 그리고 루리는 피해 면역 장판을 켜니까 초록색깔 원 장판이 나오면 피해서 잡으세요. 역행 두 개를 챙겼는데 안 되면 나 만홀 세 개 줄 거야. 태호한테 아예 만홀 세 개를 줄 거야. 아니 뭐야, 바로 죽어버렸네. 빨리 죽는다. 잘하는 게 아니야. 어, 근데 훨씬 딜을 잘 들어간다. 예. 예. 딜이 미친 듯이 들어가. 잠깐만, 빨리 올라봐, 빨리. 빨리 살아봐. 린한테, 운명 세계. 이곳의 법칙을 재설계한다. 태호가 전부 사라지리라. 옵살 옵션이 안녕하세요. 송이샤크님도 지금 10층이랑 막 12층 초반에 계속 이곳의 법칙을 재설계한다. 고통받으셔놓고 놀리시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깰 수 있을 것 같아. 프레미스 죽었네. 프레미스가 죽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 구원을 위한 클레가 살았으면 좀 더 빨리 잡았을 거예요. 역행을 클레한테 줬거든. 풀클테일 인으로 13층, 아이고, 12층이 아니고 13층이었는데. 13층 깼고요. 그, 만약에 딜이 좀 덜 들어가면, 마놀이랑 역행을 좀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침투 진영 두 번째 거에 풀클테린으로 데려갔고요. 풀라트는 공속에 분노 불사 루머. 그리고 클레미스는 스증에 역행 두 개. 근데 중간에 한번 죽었어. 분노 불사 스킬 쿨타임 감소. 두 번 죽은 거구나. 불사가 있으니까. 태오는 민장 위에 치명에 운명 두 개, 무기력 하나. 그리고 원래 분노를 줬는데 린한테 운명 차라리 3개를 주는 게 딜이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딜이 모자라면 딜 세팅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룰이 이제 룰이 장판 바깥으로 빼가지고 잡다 보면 옆에 애들 알아서 죽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마소리를 저희 길드레이드 사수형 있는 거 알죠? 그걸로 간 거거든요. 사수 보석. 보석은 사수형이 딜러니까 사수형한테 점프를 더 챙겨주시고 마스터리 길레 사수. 사수형 단일에 65, 90은 내리시고 나머지는 올리시고 125, 뭐 이거는 길드레이드랑 상관없어요. 다 올리세요, 나머지. 그리고 185 내리시고. 시련의 미군입니다. 14층이고요. 이렇게 쉬운 덱이 꽉꽉 누가 말을 걸루리님 감사합니다. 짱짱이다. 오 여러분 14층 짱짱이네요. 사실 템 세팅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되어있는 거 그냥 그런 거. 아이 잠깐만 멜키를 잡아야지. 한 방씩만 잡으면 되네. 귀신자라니. 구원자지. 저의 구원자. 여러분, 14층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면 돼요. 엄청 쉽다. 전설 패스로도 되나? 사수형한테 점플 보석 몰아주시고, 태오. 레이첼, 앨리스. 마스터리는 사수 단일로 갈게요. 나머지 올리고, 65, 90 내리고, 185 내리고, 105를 올릴게요, 저는.
가보자. 14층입니다. 아킬라 먼저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시련의 미궁 14층입니다. 14층. 아킬라가 7회의 장마 하고 나서는 반격 효과가 있어. 아킬라를 먼저 보내는 기고요. 레이첼, 앨리스, 코제트, 테오. 전 템시팅은 이렇게 줬는데 한번 가보고 좀 버벅인다 그러면은 다시 좀 바꿔볼게요. 7회의 장마 끝나면 즉시 피해면역으로 버티고 아킬라 찍어주시고 앨리스 잡아서 보냈다 보냈다 보냈습니다. 스파이크 잡아도 스파이크 다들 스파이크 잡고 있나봐. 한 번씩만 잡으면 돼요. 여기는 앨리스 잡아서 이 버프 스킬 챙겨주시고 셋 중에 빨리 잡아지는 거 잡으면 여기는 14층이에요. 14층은 아킬라 잡으면 그냥 끝이래. 템 세팅은 따로 할 게 없었네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14층. 레오랑 레이븐 기사단이고요. 근처에 있을 거야. 레이첼, 앨리스, 코제트, 테오로 데려갔습니다. 15층 이제 갈게요. 이제 오늘 몇 월이죠? 목요일인가? 그냥 공속을 줄까 세레나는?
레이드 갑시다. 드디어 깨슈. 여러분, 2시간 30분 안에 잡아야겠습니다. 빨리 때려. 여기는 15층이고요. 악리가 죽어서 악리한테 잠재력을 좀 줬습니다. 여기는 15층이고요. 세레나, 악리, 세인, 코제트인데 그 남은 시간이 30초 전에 잡아야 합니다. 진짜 딜 돼야 돼요. 세레나, 악리, 세인, 코제트로 갔고요. 세인이 왜 이걸까요? 세인은 공속 주세요. 그럼 더 빨리 깼었을 것 같아요. 빨리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주고 가시고 차수형하고 공격형한테 점프 보석 챙겨주시고 모든 단위로 해주시고 딜이 좋아야지 깨고. 세레나를 처음에 궁 쓰려고 그냥 이렇게 줬어요. 궁이 빨리 돌아서 빨리 때리라고. 수증도 줘보고 해봤는데 시간가속 3개, 무기력 3개 줬고 시간가속 하나 줬고요. 운명 3개. 이게 아니 한 번씩 자꾸 죽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줬어요. 세레나 궁 받으려고 공을 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 이렇게 전용 장비 챙겨주시고 침투 진영 두 번째. 전 에반펫 때려갔고요. 지금 에반펫이 받는 피해 감소가 있어서 좀 아파요. 그 때릴 때. 그래서 아마 버티기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에반페 짱! 크리스로는 못 버텼을 것 같아. 세인 공증이요? 공이면은 세레나 궁을 받아요? 세인이? 아, 공격력이 높은 대상에게 그게 들어가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26. 저는 133레벨. 계정 수트력 763만, 팀전 추력은 41만 9천이고요. 도감은 공격은 6212, 방어력 1338, 생명은 26658. 전 에반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 모든 단일이 다 올리시고, 모든 단일, 요거 같이 다 올렸고요. 5단에 다 올리고 185 내리고 이렇게. 요 보석은 차수형과 공격형한테 딜을 더 들어가도록 점프로 챙겨주시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15층까지 파이팅입니다.